반갑습니다. 본인 같은 경우 올해 굉장히 많은 이동 변수가 많다 그러세요. 올해는 새로운 변화를 좀 많이 가지셔야 될 걸로 보이지고요. 근 3년간은 굉장히 본인이 마음적으로 힘들어야 되는 시기였다 그러셔요. 작년에는 사람으로서 되게 많이 치여야 되고 그리고 이별하니 이별을 수를 많이 겪어야 되고 사람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형국이다 그러셔. 근데 본인 같은 경우 원래 어디 가서 정보를 가면은 신줄이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네. 본인 같은 경우 신줄은 맞아요. 신줄은 많지만 빌고 살아야 되는 신줄이다 그러셔. 예. 근데 본인 집안에 친간지 외간지는 모르겠어. 신주 단지 같은 거를 단지를 모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셔요. 있어요. 예, 어떤 분이셔? 저희 친할아버지가 예, 예. 이런 무속 일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엄마가 무속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안 하세요. 근데 본인의 집안에 신주 단지 불사 단지가 보여요. 근데 그거를 퇴청을 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좋게 퇴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냥 할머니인지 고모가 이렇게 그냥 버렸어요. 그냥 버린 걸로 보여. 네, 그래서 예, 그런 신의 풍파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가족들이 떨어져 살아야 되고 서로 각자 떨어지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다 찢어지는 형국. 그러니까 뭉쳐지지가 않고. 아, 저 형제들이요? 형제들이든 뭐 윗대 어머니 그 형제들이든 아버님 형제들이든. 네, 예. 맞아요. 예, 다 각기 남보다 어떨 때는 못한 삶을 산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요. 네. 이제 저희가 형제들이 많아요. 네, 네. 이게 형제들이 다 온전치 못하게 살아요. 네. 평범하게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들. 네, 네. 사실 굿도 많이 했어요. 네, 네. 이게 일반 조상굿이 아니라 어찌 됐든 신의 집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섣불리 건드리면은 더 뒤집어지는 형국이었어요, 이제까지. 일을 해놓고 덕을 못 봤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잖아요. 네, 네, 본인이 계속 그랬을 수밖에 없었어요. 본인 집안에. 왜냐? 갈무리를 못 잡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딱히 지금 형제들 중에서는 딱히 무당이다라고 나올 사람이 없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네. 네, 다들 굉장히 강해서 없어요. 네. 그게 그리고 그렇게 강한 신줄이 없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냥 걸쳐져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신의 바람이. 그러면 그냥 받을 사람들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도 되는 거죠. 네. 받을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는 걸로 보여져요. 아, 예. 예. 근데 이 신의 벌전은 누군가 하나는 걷어내야 된다. 그래서 어찌 됐든 그 형제들 중에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신의 신줄이 굉장히 강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본인의 업보다 그래요. 그렇게 빌고 사는 것도. 본인이 풀어내야 되고 본인이 해야 모든 집안이 좀 평탄해질 것 같아. 왜냐 본인이 다 타겟이야 집안에. 본인이 뭐 자식들이 아플 거, 남편이 아플 거, 본인이 아파야 되는 거. 기준님 같은 경우는 신의 벌전이 너무 강하다. 신의 줄력은 분명하나 신을 받을 정도로 세진 않지만 그 공줄이 끊긴 거를 본인이 이어져야 되는 업보는 있어요. 칠성의 벌전이요, 불사의 벌전이요, 조상의 벌전이요, 이런 벌전들을 풀어내야 되겠죠. 이거는 풀어내야지 본인이 편안해져요. 아, 그래요? 네. 본인이 어찌됐든 이 신의 벌전은 언젠가는 풀고는 가셔야 돼요. 그래야 평탄하게 간다 그래요. 그게 이제 빌고 이렇게 살으라는. 예, 그렇죠. 빌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 그렇죠. 그 항아리는, 예. 불사, 칠성, 재석. 그런 걸 뜻하거든요. 맞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자손이 없어가지고 네. 네, 칠성에 많이 빌고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지 하나를 남기셨어요. 네. 근데 그런 칠성에 벌전이 들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일반 굿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좋은 선생님 잡아서 좋은 몫을 잡아서 네. 이 칠성의 벌전을 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반 조상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일반 선생님들이 조상꽃해라 그래서 많이는 하셨을 거야. 집안 사람들이요. 많이 했어요. 네. 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덕을 못 봤다 소리를 듣는 게 이 몫을 못 잡았다는 거죠. 벌전을 못 풀었다는 거죠. 이거는 조상을 회향을 해서 될 게 아니라 벌전을 풀어야 되는 거. 내가 모셨으면
내가 예 바르게 모셨으면 보내드리는 것도 예 바르게 보내드려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지를 못한 걸 자손들이 다 받는 형국이에요. 본인 형제들이. 그래서 이거는 꼭 좋은 선생님을 잡아서 언젠가는 풀어내셔야 될 걸로 보여져요. 집안끼리 뭐 상의를 하시든 하셔서 이거는 꼭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요. 불쌍하다 그러셔. 우리 할머니께서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주야. 남자 복이 없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20년째 됐어요. 가정은 꾸렸지만 제가 봤을 땐 본인이 마음이 편하지 않게 보여요. 네, 그건 맞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각기 생활을 하는 걸로 보여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 본인 자체가 외로움이 되게 많아야 되는 고독살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본인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야 된다. 내가 남편이 있지만, 내 옆에 사람이 있지만 자꾸 상처를 받아야 된다는 거지. 본인은 계속 상처를 받아야 돼. 근데 본인은 그거를 털어버릴 곳이 없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도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좀 괜찮을까요? 예, 어머니 같은 경우는 작년 수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작년에 기해년이었잖아요. 근데 본인하고 팥살이 껴 있었어. 그래서 몸이 안 죽은 게 다행이야. 아, 너무 아팠어요. 예. 작년에 희귀 투매 난치병 받았었어요. 예. 주저앉아서 정말 안 죽은 게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이 칠성의 벌전 때문에 본인이 더 아픈 거예요. 어찌됐든 본인이 그래도 벌전이 있어도 신줄이 있다 보니 조상에선 죽이진 않거든요. 작년에 약에 약발도 그닥 안 받았어. 근데 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원을 가거나 약을 먹으면 약발이 좀 받는 형국이다 그래요. 올해부터는 조금씩 몸이 그래도 좋아지는 형국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기준인 같은 경우는 내년 9수만 잘 조심을 잘 넘기면 될 것 같아요. 본인 같은 경우는 41살부터는 다시 좋아지거든요. 예. 신랑은 몇 살이세요? 신랑은 지금 45이요. 45, 76년생이라 이분도 조상에서 얽매인 게 조금 있다. 이분 집안으로 자살한 분이 보여요. 예, 저희 시아버지, 애기 아빠 아버지. 이분은 딱 걸리는 게 자살기밖에 없어. 그 자살기만 잘 풀어내면 이분은 그래도 탄탄대로로 갈 수 있는 사주는 갖고 있어요. 미리미리 좋은 선생님 잘 선택을 하셔갖고 이 자살기를 잘 풀어내시고 기준님네 신령님들을 많이 풀어내야 돼. 본인의 칠성벌전, 예, 불사벌전, 재석벌전, 그 벌전을 잘 풀어내시면 두 분이 살아가는데 금전적으로 크게 안 좋을 일은 없어지는 걸로 보여져요. 아, 그래요? 예. 아, 다행이네. 예. 근데 올해는 자꾸 이동수가 보이네. 근데 아,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 이동 변수는 꼭 들어와요. 왜냐 지금 있는 곳은 편안하지가 않다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가 집을 들어가면 성주 신이 안착을 잘해서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 근데 집이 불편한 공간이 돼서는 절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있는 집도 불편해 보인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터에도 수맥이 흐르는 걸로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잠자리도 편안하지 않고 그리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개운한 맛이 없다는 거죠. 네, 금전적이든 뭐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터예요. 그 터는. 네, 꼭 삐그덕삐그덕 뭔가에 이유가 걸쳐져. 네. 본인이 계획한 대로 가야 되는데 계획한 대로 안 가고 중간에 자꾸 걸쳐지는 형국이에요. 틀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터는 빨리 뜨는 게 좋아요. 또 좋은 터 좀 잡아서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그 터는, 그 터 명당은 떠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져요. 기준님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금전의 줄력이 조금씩 열린다 그래요. 허수로 나가던 돈들이 다시 열리는 형국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을쯤에는 내가 원하는 문서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정말요? 예. 제가 봤을 때 음력 8월, 9월, 10월 그때는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요
이동을 하시는 게 보여져요. 네. 근데 아직 금전이 최고 문제겠죠. 금전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근데 8월, 9월, 10월에는 조금씩 열려서 이동이 들어간다. 기준님 같은 경우도 좀 바깥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사주야, 사실은. 네. 예, 집안에만 안착해서 있으면 안 되는 사주거든요. 기준님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뭔가 새로 기준님을 위한 삶을 좀 살으셨으면 좋겠어. 사주로 땜도 할게요. 신랑은 올해 살짝 사고수는 비춰요. 음력 7월. 음력 7월이요? 네. 예, 그 달에만, 7월 달에만 좀 조심해라. 갑자기 그게 보여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아, 아니요. 감사해요. 속은 시원하시죠, 그래도. 예.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팅 하세요. 예,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예. 이 기주님이 몸이 아픈 형국인데 그것도 다 칠성의 벌전에 의해서 신병으로 인해서 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아픈 형국이에요. 남편 집안으로 또 자살기가 보이거든요. 그 자살기가 하늘 못푼 형국으로 보여져요. 사천왕에 문이 열리지 않는 형국이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자살기는 한이지고 원이지잖아요. 그죠? 자살기들은 누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자살의 원기를 왜 자살을 했는지 그 한을 잘 풀어서 보내드려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신명은 모셨던 분들이 태청을 할 때 쉽게 보냈단 말이에요. 모실 때는 예우와 예법을 갖췄는데 나갈 때는 함부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신에서는 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손들이 좋아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신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회향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칠성의 벌전이 불사항아리, 그 항아리를 함부로 버렸기 때문에 칠성골을 잘 풀어내야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집안은. 그래서 이 자살기를 잘 풀어내고 그리고 그 신의 벌전을 잘 풀어내면 이 집안은 괜찮아지는 걸로 보여집니다.